많은 사람이 우리 삶의 계획을 뭐 1년 단위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케줄로 볼 때 1년의 절반을 한번 평가해 보면서 다음 후반을 가늠해 보는 막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등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소망을 내서 열심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표점에 오른 후에 거의 동일한 시간을 또 내려오는데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둘러보고 대화도 나누고 체력도 정비한 후에 잘 내려와야 등반을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등정보다 두 번째 성공인 하산이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농경 문화의 절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해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수확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중간 시간인 걸 보게 돼요. 첫 수확에 감사하면서 본격적 농사를 짓습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시기를 찬양으로 이겨낸 하박국의 시락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어려운 시절,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 하박국이 살았던 삶의 현실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BC 7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애써 전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멸망당했습니다. 남한국만은 멸하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말씀 반응이 없는 유다 나라, 급부상한 바벨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현실 속에서 아마 절망했던 것 같아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급한 상황 속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입술은 떨리고 내장은 흔들리고 뼈가 썩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의 성 같은 그런 자리이죠. 더구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온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기의 소리를 이미 그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고 있었어요. 떨림이 더했을 겁니다. 3장 17절에는요 어떤 현실을 그려주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한 절 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나라의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절 속에 없다, 못하다라는 말이 여섯 번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이어서 소생 불가능이 아니냐, 그런 현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도래했음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암담은 풍전등화합니다. 나라의 위기는요 즉시 개인과 가정의 위기로 전이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매우 답답하고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좀 나이든 어르신들 보면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매우 진한 체험을 했을 겁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사진만 봐도 암담해요. 폭격으로 집들이 다 무너진 곳에서 아이 하나를 업고 그래도 가재도구를 챙겨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피난살이 하면서 이곳 짓고 가는 분들의 처량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물리적 전쟁만 겪었습니까? 그 이후에 추위와 더위, 가난과의 싸움을 겪었죠.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우리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신이 피폐한 가운데도 살아왔습니다. 지금 중년층에는요 IMF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그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공장이 부도나고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 된 고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젊은 세대는 그냥 편하게만 살았습니까? 고용 절벽 앞에서 코로나의 전염병까지 닥쳐서 우리의 젊은 시절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런 한탄하는 소리도 들리게 돼요. 선진국 문턱까지 겨우겨우 달려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는 처지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는요, 이런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이 위기를 보다 잘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현실은 그겁니다. 늘 어려운 시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 어둠의 시기, 깜깜한 것 같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어두운 시절 하나님께 항변한 게 있어요. 하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호소를 합니까? 하박국 1장 13절의 호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악을 간과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부터 의로운 사람을 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꿀떡꿀떡 삼키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1장 17절에도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조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그 민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변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어도 그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 이방인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심판 도구로 쓰인 분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들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데 이거는 옳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변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분명히 믿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자인 것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풀어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박국아,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재산을 늘리고 은행에 큰 돈을 쌓고 부동산을 확장하며 큰 집과 큰 차를 타고 좋은 직장 대학 들어가는 거 다 안다.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의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냐?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 수준 높았던 하박국은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시는 것, 아, 나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이 상황 다 아시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시겠지요. 확실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이고 아픔이라도 이 한밤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하박국은 힘없고 무능해서 다가오는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즉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눈길을 보내기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힘없고 주위 상황에 대해서 무능하지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 가운데 살며 떵떵거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참고 견디며 하나님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내 앞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위기 속에서 키워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모든 불의한 세상을 보고 계시구나, 병든 세상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혹시나 교회 가면 병 걸릴까, 바이러스 걸릴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 속에서도 혹시나 나에게 병이 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담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키웁니까? 자, 보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과거 회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는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어떤 과거를 돌아보냐면요, 대만에서부터 오신 하나님, 또 바란산에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대만이나 바란산은 뭘 얘기하냐면요, 시내산과 동일한 지명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만나주시며 말씀을 내려주시며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신 곳이에요. 과거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곳에서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과거의 회상이에요. 과거의 거룩한 회상입니다. 구약의 예배 시간에는요, 절기를 주로 지켰죠. 그 절기는 무엇입니까? 뭐 초막절,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무엇을 계속 회상하냐면요,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일을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짓기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구약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약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약 예배는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일날에는요, 주님의 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그 십자가 피와 은혜를 기억해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비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장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은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형이잖아요. 지금은 낙심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마지막 장래 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좌에서 천군의 천사와 찬양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맞아 죽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지금은 돌맞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화로운 곳에 서게 하셨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과거가 기억나지 않고 미래가 기대되지 않을 때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박국은 현실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바로 이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한 노인 목사님이 옛날 맥주 감사주의를 회상하는데 그래요. 참 보릿고개를 넘을 때 보리가 자라는 걸 보면 희망을 가졌고 겨우 이겨서 추수를 했을 때에 맥주 감사주의에 보리자루를 메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은 춘궁기도 넘게 하시고 우리 새끼들 굶지 않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서 그 보리 추수한 나락을 헌신하는 그 눈물의 감사를 기억한다. 그 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회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한 시인이 개미를 관찰하고서 이런 시를 썼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는다.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진다. 이 시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조금만 넉넉해지면 교만해지는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땅에서 모든 것이 나는 것처럼 사실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늘의 내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의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실패 순간에도 정확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배부름에 취하여서 감사를 잃은 신앙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불평신앙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불평인생을 살 것이냐 감사인생을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쓴걸 봤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인답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런 너를 향하신 사단의 뜻이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한 대학 교수가 기업을 맡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업 가봤더니 기업 문화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불로 표현했습니다. 그곳이 과거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현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서 3불에 처지었답니다.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3사를 찾아냈답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현재에 대해서 찬사를 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에 찬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니 지금 이제 앞으로 봉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1차원적 감사가 있답니다. 조건부 감사.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then입니다. 조건부 감사예요. 조금 더 수준 높이면 2차원적 감사가 있답니다. 때문에 감사. Because, 뭐 때문에?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 하지만 3차원적 감사가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좀 더 수준 높은 3차원의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요, 좌절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설 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후반부도 주의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전반 참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 손 붙들고 승리했다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